안녕하세요. 볼만 창의자들의 마 윤진만. 참 박찬준 기자입니다. 아니 요새 포털이나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대충 조롱의 대상이 이제 크게 3명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건드립니다. 네. 원래는 이제 뭐 포그바, 네. 뭐 루카쿠, 네. 아, 또 훈바 형 얘기해야 되네. 훈바 형. 제라드 이렇게 네. 자주 등장하는데 네. 제라드 요새 부쩍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근데 역시 돈주안이 3명이죠. 네. 가레스 베일, 알렉시스 산체스, 필리페 쿠티뉴. 쿠티뉴. 네, 이 앞에서 명함 못 내밀어요. 맞습니다. 이제 베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왕따, 뭐 골퍼, 골퍼지, 유리몸 이런 이미지가 있고 산체스는 꺽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잖아요. 뭐 주급을 표현한 그 표현인데 먹튀라는 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둘보다 좀 덜해요. 쿠티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입 느낌, 네? 조롱 직원의 약간 신입 느낌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바르셀로나 떠나면서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시대가 된 것 같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해충란에서 예, 많이 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선수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까요? 너무 좋아해.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국내 축구 분들은 이제 외신에 번역하는 기사를 통해서 이제 현지 분위기 접하는데 그게 이제 좀 잘못 전달되거나 이제 과장되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공식력 없는 매체, 우리 뭐 돈발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몇몇 팬들은 이제 특정 선수에 대한 반응을 소개했다면 이제 그게 극히 일부인데 마치 이제 전체 생각인지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일, 산체스, 쿠티뉴도 그런 경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행동, 인성보다 훨씬 더 까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좀 싶거든요. 근데 여기 리스트는 없지만 이제 우스만 뎀벨레라고 있잖아요. 그 선수도 그 기사를 잘 찾아보면 레키프 기사였어요. 생각보다 괜찮다, 얘가. 사생활도 깔끔하고 집에 안 나가. 그러니까 축구 라이프를 살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자기 관리 안 되고 파티 즐기고 집안 더럽고 지각하고, 지각하긴 하긴 했죠. 근데 여러모로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미지가 뭐 거의 프로 의식 없는 선수. 그러네요. 유리몸 비춰지긴 하는데, 이제 뭐 창 기자 얘기했던 거 100% 공감을 하고, 일단 기자부터 필터링을 해야죠.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왜냐면 어쨌든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조금 뭐 MSG를 넣는다고. 맞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도 이제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좀 일부의 의견이구나. 이게 현지에선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최근에 폼이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쿠티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영혼까지 까요, 어쩔 때는. 네. 이 선수가 근본이 없다. 그래서 근본 하잖아요. 네. 뭐 어디 특정 팀 출신이라고 근본이 없다고 그러고. 맞아요. 네. 네. 그 올드 트라포드 쓰는 구단 뭐 근본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해외 축구 바르게 보기, 바르게 읽기. 괜찮네요. 네. 그런 코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본 주제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베일, 산체스, 쿠티뉴 통칭해서 이제 저희 3대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게 정말 까일 만한 선수들인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누가 더 나은가를 주제로 한번 돋긴 네. 개낀인데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버전으로 까여도 반박불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감합니다. 이제 뭐 가레스 베일부터 보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적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 네, 기록하면서 레알로 이적해서 네 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이제 여기서 은퇴를 해도 베일은 인정이에요. 네, 우승 주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두 시즌에 약간 좀 이상해요. 키워드가 한 3개 정도로 좁혀지는데 우선 스페인어. 네, 그 자꾸 스페인어를 하지 못해서 선수단과 어울리지 못한다. 그래서 단체 사진 같은 거 가끔씩 등장해요. 이렇게 뭐 식사하고 있는 사진 보면 끝에 이러고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어깨 손 어색하게 올리거나, 야, 어깨 손 올려도 돼? 사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색하게 올리고 있어요, 사진을.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왕따다, 베일이. 지금 몇 년째인데 스페인어 못하고 몇 년째인데 선수랑 친하게 안 지내냐. 아니, 이건 좀 그래요, 나. 베컴도 그랬고, 웨인도 그랬고, 스페인어 못했어요. 예, 예. 근데 그래도 이제 어울릴 수가 있는 건데, 과거에 뭐 라모스인가 모드리치가 3명인가 대화하는 게 있어요, 스페인어로. 근데 거기서 대화에 못 껴요, 이러고. 그래서 약간 성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좀 드러난 것 같고, 다음은 골프. 이게 문제야. 예. 네. 이제 아마 베일을 가장 조롱하는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는데, 약간 레알이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상황에서도 골프를 쳐요. 아니, 네. 이번에 스테이홈 챌린지. 네, 챌린지 할 때도. 그것도 혼자만 골프 했잖아요. 나 휴지를 발로 차고 무릎으로 차고 그러는데, 혼자 그 약간 뭐라 그러죠? 그래서 칩샷 같은 걸로 홀인원 하고 막 타이거 우즈 봤나 이렇게 썼어요. 휴지심 안에 넣는 거 그런 거 하면서 지금 그거 할 때냐, 지금 그 휴지 그 스테이홈 챌린지 하는 이유가 축구가 고픈 팬들에게 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건데 골프를 거기서 쳐서 골프 팬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 그런 자기만의 그런 챌린지로 좀 미운털 박힐 만한 행동을 또 하고 있고, 이제 또 마지막 키워드랑 좀 연결되긴 한데, 부상을 잘 당하잖아요. 근데 부상을 당하면 좀 안 보이는 곳에서 좀 열심히 치료해서 빨리 복귀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팬들 입장에서 보면 꼭 골프를 쳐요, 그럴 때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어. 자기가 뭐 약간 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시기는 지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고, 또 올 시즌 기록 보세요. 18경기 출전해서 3골 2도움이에요. 지금 연봉 대비 활약에 가장 저조한 공격수, 그건 바로 베일입니다. 저는 산체스. 산체스. 할 얘기 많다. 아니 우디네세 때도 그랬고, 바르셀로나, 아스날 시절 그야말로 언터처블. 물론 뭐 중간에 부침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사나이 분명히 매업 사나이 있잖아요. 우리 매업사나. 네. 메시 없을 때 왕놀이도 했었고, 아스날 시절은 진짜 원맨쇼였습니다. 진짜. 잘했어. 네. 네. 2017년 1월이었죠. 맨유를 가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저는 그래요. 산체스가 아니라 맨유에 대한 조롱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기량이 사실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맨시티 갔어도 저는 잘했을 거라고 보진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큰 금액, 그러니까 이제 꼭 77억, 이거가 딱 맨유에 대한 조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우드워드가 이제 맨시티랑 경쟁하려고 이제 무조건 데리고 가려고 연봉 380억? 여기 4년 계약? 말도 안 돼요, 진짜. 나이도 많았잖아요, 이때. 돈은 돈대로 받고, 이제 몸은 말은 안 듣고, 당연히 이제 망크릿 한 건데, 토레스가 먹튀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산체스가 한두 수 위입니다, 진짜. 맨유 유니폼 입고 잘한 경기 거의 없고요. 그래도 토레스는 결승전 같을 때 한 골씩 넣어줬었어요.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바르셀로나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산체스는 거의 그런 것도 없었고, 인터밀란 임대 가서도, 물론 그때도 이제 맨유가 대부분 연봉 보조를 해줘서 맨유 팬들 이제 혈압이 오를 만한 소식인데, 가서도 못했어요. 계속 부진하고 부상하고. 이제 솔샤르가 이제 복귀시켜서 써먹겠다 이런 얘기 이제 슬슬 하고 있는데, 좀 미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방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중요한 거는 산체스는 돈을 벌고 있어요. 아, 부럽다. 승자. 승자예요. 맞아요. 그 어떤 팬이 했던 얘기 옛날에 기억나네요. 커리어가 올라가야 되는데 산체스 내려온다. 바르셀로나에서 점점 내려와. 왜 갑자기 아스날로 오지? 그 다음에 뭐 메뉴는 이제 좋은 팀이긴 한데 그래도 못 뛰니까 점점 내려와, 커리어가. 맞아요. 전성기 나이 아마 내려온 선수는 토레스랑 산체스 정도일 것 같고, 저는 이제 쿠티뉴 좀 건드려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씹어 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꿈의 구단이라고 불리는 바르셀로나에 가서 그럭저럭 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2천억의 이적료가 조금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1억 4,200만 파운드. 네. 이게 왜냐면 그럭저럭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 돈 받았으면. 그래서 이제 팬들하고도 좀 사이가 좀 점점 안 좋아졌고, 바르셀로나 구단에서 좀 신뢰를 잃었어요. 아, 메시랑 수아레스랑 같이 하기에는 약간 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찾다가 뭐 프리미어리그 기웃거리고 하다가 미네를 덥석 잡았죠. 임대로. 네. 그래서 올 시즌에 그 리그 22경기 출전 8골. 근데 나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8골. 잘한 경기는 잘했어요. 네.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잘해야 돼요. 거기 나브리가 있잖아요. 나브리랑 코망이 있는데, 그저 인상은 해줘야죠. 쿠티뉴 이름값이 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왔는데. 아니요. 예. 이 정도 뭐 상위 5위권 안에 드는 선수인데.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쿠티뉴 되게 좋아하더라고. 되게 아끼고 막. 그것도 아마 자기 아래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자리 위협하면 아마 그런 생각 못할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 바르셀로나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올여름에 판다. 미네는 임대 뭐 연장 안 할 것이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도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보도가 나오고 계속, 있죠. 계속 이정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파운드까지 떨어졌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막 이러다가 4천만 파운드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하여튼 지금 나쁜가 오리알 신세가 되고 있고, 일단 좀 아쉽긴 하죠. 전성기 나이잖아요. 27이고 맞아요. 경험도 좀 생각보다 나이보다 나이에 비해서 많고, 일단은 게임 체인저로서의 능력도 있고. 하지만 이제 최근 2년 사이에 너무 급추락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3대장에 뽑았고, 가장 결정적으로 마르카가 최근에 21세기 바르셀로나 최악의 영입 베스트 11 뽑았잖아요. 그 중에 벌써 들어갑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뭐 마테유 이런 선수들이랑 같이 지금 묶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네. 쿠티뉴 입장에서 굉장한 굴욕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왜 욕을 먹고 있는지 현재 상황 다뤄봤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나마 이 선수가 낫다. 네. 저부터 좀 할게요. 네. 저는 순서 이렇게 정했어요. 베일, 쿠티뉴, 산체스. 앞쪽이 낫다는 거죠? 그렇죠. 베일이 좀 더 좋다. 잘한다. 좋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봐도,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반전 가능성을 봐도 이 순서가 맞다고 보는데, 베일은 앞서 언급한 대로 챔스 트로피 이 중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올 시즌 또 레알에서 잘 못 나와서 그렇지 나온 경기는 나름 클래스가 좀 있었고요. 최고 몸값 괜히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멘탈이 역시 포인트인데,
저는 레알급은 아니지만 나름 좋은 클럽에서는 여전히 좀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왜냐면 이제 이만한 경험, 이만한 스피드, 이만한 기술을 가진 공격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일은 그래도 조금 성공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영어 쓸 수 있는 동네 가고 좀 눈치 같은 거 잡아줄 수 있는 동네 가면 나을 것 같고 줄 고민을 했는데 저는 쿠티뉴, 산체스 둘 다 살아나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쿠티뉴는 그러니까 쿠티뉴 스타일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측면을 기반으로 플레이메이킹 하는 스타일인데 전술을 되게 많이 타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10번 두기도 애매하고 사실 바르셀로나 처음 갔을 때 이니에스타 대체자로 간 거였는데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수비를 너무 못해요. 미드필더 성향이 아니고 그러니까 클롭도 그 직전에 보내기 전에 마누라의 밑에 이제 10번 자리에 세웠었는데 쿠티뉴가 아주 잘해서 녹아들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로저스 감독 시절처럼 이제 왼쪽 측면 두고 이제 그렇게 얘가 최대한 잘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쿠티뉴의 이적료를 소화할 만한 빅클럽들 중에 그렇게 만들어줄 팀들이 누가 있을까? 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상위권 팀이 맞는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쿠티뉴 주급이 서로 못하고 그러면은 또 얘 소화하자니 또 그 팀 가서 또 그런 역할을 하다가 또 죽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좀 쿠티뉴가 그저 그런 선수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산체스는 말해 뭐예요 그냥. 저는 아스날 그때 떠날 때부터 사실 아 산체스 요즘 너무 못하는데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산체스 같은 경우는 맨날 그 칠레 대표팀에서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망가진 상황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 달라 그러고 무리한 패스하고 무리한 돌파하다 뺏기고 이랬거든요. 저는 이제 기술이 있지만 스피드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남미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 무대는 포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베일, 쿠티뉴, 산체스로 정해봤습니다. 산체스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산체스부터 말씀드리면 좀 추가적으로 웨뉴 입단 첫 시즌에 약간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도 타고 맞아요. 그 여자친구 되게 예뻤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심리적으로 그냥 걔랑만 놀았어요 집에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다 약간 무너져서 지금 약간 최근에 케파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건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고 산체스가 그 정도로 조금 많이 힘들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제 앞에 순서는 좀 바꾸겠습니다. 저는 쿠티뉴랑 베일. 쿠티뉴 쪽을 좀 봐요. 왜냐면 쿠티뉴가 어려. 아직 나이. 아직 남았죠. 네. 이제 27살이에요. 아직 뭐 2, 3년은 더 뭔가 도전해보고 비벼볼 만한 어떤 그런 시기가 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바르셀로나 실패를 인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네에서 그 임대 끝나면 바르셀로나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뭐 감독이 누구냐 따라서 아니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꾸리냐 따라서 쿠티뉴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메시가 쿠티뉴 괜찮아. 써보자. 그게 그거네. 그 말이. 네, 신의 맞아요. 그거야 그거. 신의 지시로 뛸 수도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만약 프리미어리그 지금 얘기 나온 자체가 본인도 뭔가 가고 싶으니까 얘기가 자꾸 나오겠죠.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간다면 뭔가 한번 씹어 먹어봤던 맛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맛집에 가서 다시 한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일 같은 경우에 나이가 조금 이제 들었다고 좀 저는 보고 있고 지난 이제 장소순위인가요? 이제 중국 진출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이제 다음 스텝이 뭔가 다른 빅클럽이 아니고 뭔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뭐 그게 제일 크겠죠. 한 80%는 그거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최근 또 폼이 이제 좋은 경기 좋았다고 하셨지만 시즌 10골도 어려워 보여요. 저는 이 정도 레벨의 팀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팀에서는 약간 도르트문트, 산초, 뭐 아자르, 로이스 정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팀에 있다면은 혼자 힘으로는 10골도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쿠티뉴, 베일, 산체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선수가 이제 올 여름 이제 팀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저는 일단 베일은 바이런 갔으면 좋겠어요. 쿠티뉴 자리? 쿠티뉴 자리, 그렇죠. 바이런 이제 측면 자원 찾는데 베일이 좀 맞아 보여요. 이게 수비가 다음에 베일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 바이르맨 같은 경우는 언제든 상대를 앞두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수비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미카엘 헤르난데스 뭐 이런 파바르 이런 아주 수비력이 좋은 풀백들이 있잖아요. 수비수 노이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만 담보하면 되는데 저는 베일이 그 독일 가면은 그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EPL은 너무 압박이 세니까 지금 몸 상태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독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저는 쿠티뉴 앞서 상급했지만 중상위권 팀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쿠티뉴의 주급까지 소화할 수 있는 팀은 저는 에버턴입니다.
리버풀 라이벌. 이야 이거 완전 스토리다 이거. 안첼로티의 힘을 믿거든요. 안첼로티. 안첼로티 네. 옛날에 그 하메스전 쓰는 거 보면서 하메스를 네. 약간 6번 비슷하게 썼잖아요. 8번, 6번 사이에. 저는 안첼로티가 답을 찾아줄 거예요. 안첼로티가 왜냐면은 가진 자원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아주 최적화된 감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티뉴가 오면은 걔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에다 분명히 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에버튼이 그 중국인 그 오고 나서는 돈도 좀 쓸 수 있고 많이 썼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의 자원도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버튼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에버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샬리숑과 쿠티뉴 이선이면 괜찮네요. 산체스는 그냥 콜로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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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 유럽 즐거웠어 그동안. 네. 전 이 정도입니다. 콜로콜로가 아마 반대할 겁니다. 야 구단 팔아야 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베일과 산체스를 묶어서 나이가 좀 많이 들 만큼 들었잖아요. 이제 주급 아마 반 이상 깎아야 될지도 몰라요. 다른 리그 가려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빅리그 빅클럽을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베일은 이제 뭐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토트넘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안전지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토트넘은 왠지 베일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영어 실컷 쓸 수 있죠. 그리고 익숙한 런던 익숙하죠. 환경이죠. 그리고 약간 토트넘에 지금 케인을 팔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오는데 판다면 토트넘에서 에이스 노르 전방에서 약간 측면에 안 쓰고 전방에서 수비 안 하면서 골만 넣는 와 손흥민이랑 베일 손흥민도 없지 베일 혼자 그러니까 에이스 노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팀이 토트넘 토트넘은 약간 스타가 필요한 팀이니까 네. 네, 그런 토트넘 갔으면 좋겠고 산체스는 AS 로마를 추천을 합니다. 오, 네, 왜냐면 최근에 AS 로마가 뭐 무키타리안 케이스도 있고 스몰링 케이스도 있어요. 그 이전에는 콜라로프, 제코 그러네요. 네, 약간 EPL에서 좀 떨어진 나이 많은 선수를 잘 살려서 잘 써먹어요. 재활원 같은 거 네, 네. 근데 이제 무키타리안도 사실 산체스랑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둘이 트레이드했잖아요. 네, 트레이드했잖아요. 둘 다 망했었는데 또 무키타리안도 부상 이후로는 지금 거의 에이스 노릇 타다가 리그가 중단이 됐었고 산체스도 1년 정도는 로마에서 충분히 제 역할 할 수 있다. 로마 괜찮다. 네, 저는 저스틴 클로이베르트 이런 선수보다는 분명히 산체스가 좀 더 가진 게 많다고 봐요. 로마도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맞고 네, 자니올로 같은 선수가 뛰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첼시 쿠티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아자르가 떠났죠. 그리고 윌리안 페드로도 지금 계약 만료로 올 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한 세대가 끝난 느낌이에요. 뭐 나이가 꽉 찬 전성기 시대 보냈던 선수들이 끝나고 이제 남은 선수들이 뭐 플리시치, 허드슨 오도이, 뭐 지헤유 이런 선수들이잖아요. 무게감이 확 떨어져요. 메이슨 맞아요. 이런 선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쿠티뉴가 지금 연봉을 그나마 맞춰줄 수 있고 챔피언스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빅클럽 중에 하나잖아요. 첼시가 간다면 아마 쿠티뉴도 만족하고 첼시도 만족할 수 있다. 등번호 10번 줘보세요. 잘하지. 그러네요. 그러니까 첼시가 생각보다 이선 자원이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게 있네요. 네. 세대 교체 중이니까. 아 첼시 괜찮겠다. 야 여기서 진짜 맞으면은 나중에 한번 하죠 이거 또. 잡도 잡도 특대. 걸려라. 네 저희가 이제 3대장 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애청자분들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대로 끝나기 아쉬우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순번. 야 이거 어렵다. 다음 이제 해충란 최대 주주 다음 순번 누가 될지 한번.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한번 네. 이게 아무래도 몸값 대비 이제 활약이 저조한 선수가 좀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통시 포그바 지존이고 최근에 이제 신형 나왔죠 한번 네. 같은 프랑스의 네. 음돈벨레 스프리트 빵 와 어떻게 스프리트 빵 나와 진짜 아 이거 욕 먹어야 돼 진짜 나도 그럼 저기 뛸 수 있습니다 나도 아니 그렇죠 아니 진짜 아니 김은국이 축구할 때 스프리트 빵이에요 흥켈맨 진짜 이 정도예요 진짜 흥돈벨레 근데 우리 바르셀로나 이적설 나오고 신기해 그런 거 보면 아니 근데 그런 약간 탈압박 이런 건 좀 있으니까 근데 아예 축구선수 뛰어야죠 말도 안 돼 포그바, 뭐 은돈벨레 덴벨레도 뭐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지만 네. 지분율에서는 못지않다 네. 네. 벨레벨레 네, 뭔가 벌레 같으면서도 맞아요 네, 약간 놀림받기 좋은 이름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베일 산체스를 넘는 선수는 당분간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선수 약간 초신성 약간 요비치 7천만 유로 받고 갔어요. 네,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갔어요. 사실 약간 저는 뜬금포라고 봤거든요. 아무리 그 넘버2를 구한다고 해도 뭔가 프랑크푸트에서 한 시즌 잘한 것 같은데 그 선수를 친척 근데 많이 잘했어요. 많이 잘하긴 했죠. 7천만 유로? 근데 가자마자 넘버2로 모습 봐가는데 넘버2는 뭐 넘버4도 못할 정도로 부상도 당하기도 했고 나오면 못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비난을 받으려면 여러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실력은 실력이 한 70%라고 치면 나머지 30은 요게 대박이지. 예, 약간 인성 같은 그런 부분인데 약간 불륜 터잖아요. 불륜. 불륜 게임 끝. 거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가 격리 중에 또 여친 그 불륜한 여친 만나는. 일단은 뭐 불륜과 부진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선수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독인가 누가 축구인이 그랬죠. 요비치는 어떻게든지 지금 커리어 망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커리어도 그렇게 안정적일 거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고. 요비치. 알겠습니다. 네. 역시 남시버지 재밌어. 하다 보니까 네. 역시 해축 최대주주 3대장 얘기하니까 저희가 또 신명나게 네. 한번 털어봤습니다. 3대장 그 현재 계신데 저희 한국에서 까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아니, 이 선수들이 그 전에 잘했기 때문에 욕을 네. 먹은 거예요. 맞아요. 기대만큼 못하고 있으니까. 네, 네. 저희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 주제도 남겨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요. 좋아요.